Hello， 大家好，今天纽约的天气呢有点阴阴的。那今天的视频呢是关于介绍一些我最近养的一些小植物，然后小菜苗之类的。视频呢会分三个部分，还是用中文、韩文跟英文讲解的。那如果你想要看一些韩文跟英文讲解的话，你就可以直接跳过去。And then, thank you for watching. 如果其实大家喜欢的话，就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then, if you like the video, click like button. And have a wonderful day. 안녕하세요大家好，今天呢给大家看一下我们家前面的一个小花坛里有种的一些小菜们。因为疫情的关系，然后其实去年的时候其实想种来的，但是就是感觉好像没有地方。然后今年的话，就下定决心说，我旁边这边有一个有点像三层阶梯一样的小小的花坛，之前那个地方是种过的是玫瑰。据说玫瑰是最容易种的一个花之一啊，但是就前面那一部分一小区块的那个玫瑰，然后就没有长大，然后那边好像就有了一些位置，然后今年就可以种一些菜。然后三月底的时候，我就跟我先生一起出去买了一些小菜苗啊，然后拿回来种，然后今天就给大家看一下。如果说大家喜欢种菜的话，也可以跟我分享一下一些自己种菜的心得。这是我第一次种菜吧，小的时候妈妈是喜欢种一些花盆盆栽啊在家里头，但是我自己是从来没有种过一些小菜类的。然后就在我的后面，这些就是我最近开始种的一些菜，我一个一个跟大家解释一下。买菜苗的时候他们都会给一个小的 label， 所以这边的话这个是 lettuce， 然后这个也是 lettuce 的一种叫 romaine， 这些应该就叫生菜，所以是不同种类的生菜，我觉得是比较好种。然后到了这边就是小白菜 bok choy，然后这几根葱，这几根葱是因为纽约州那边有一个日本的超市，然后我先生特地去那边买了几根那种日本的日本产的葱吧，就说日本产的葱虽然稍微会比较甜一点，没有那么的辣。然后旁边这边叫 little finger 的 carrots， 就是就是carrot 是叫胡萝卜，大家也有这种吗？就是我最近是可能是跟小孩子讲英文讲多了，所以讲到这些蔬菜的时候第一个想到的其实是英文会比较快一点，然后有些时候会想不出来它的韩语的那个意思跟中文的意思，有些时候想不出来，就像刚刚这样子。所以这个是胡萝卜，然后呢这边是西红柿番茄，这个是大的，我有两个西红柿，这个是大的。然后这边是 cherry tomato， 就是小小只那种。然后这一排排四个的话就是 broccoli， 叫菜花，椰菜花吗？然后呢最后这边是 kale。像 kale 的话我小的时候几乎都没有吃过，我是到了纽约之后我才知道有 kale， 叫羽衣甘蓝吧，这个是我特地昨天 google 查了一下，不然的话我真的不知道它的中文名叫什么。所以 kale 的话是这边种了一只，然后这边又种了一只。 kale 比较好种，然后它就会长的叶子会非常大。然后这边呢是两个 strawberry 的，strawberry 好像也是分品种的，我忘了我这个 strawberry 是什么样的，但是呢它这边有一些小小颗粒的 strawberry 已经长出来了，我买的时候其实稍微有一些了。
如果是家里没有这种小的地方可以种的话，我是看很多 YouTube 上面是讲，像这些 strawberry 其实很适合种在这种盆栽里面，就是你只要确保它每一个盆栽之间的间距是 4 inch 左右，然后它这边就是叶子就会往外挂，然后它的一些 strawberry 就会往外长，所以也很适合种在盆栽里面的。所以总的看的话，这边的小菜园就是这样子。所以我刚刚说的其实是这边这一格还有这边这几个就是全部都是玫瑰，直到那边，然后就正好这一区是之前是几乎什么都没有长的，然后本来这边有一两颗小小的玫瑰的，然后就把这两个玫瑰就移植到这边，然后这边弄了一个区域，说这边是菜园子，这边是花坛，这样希望可以快快长大。然后另外有几个盆栽，这个是 lavender， 第一次买的这个 lavender 好像没有开花，不知道，所以就买了这个，所以两个 lavender， 让它们再长大一点，我应该是想要把它种在花坛里面。然后这只黄色的花呢叫 daffodil 叫水仙花，也是昨天去找的，很漂亮的一个黄色的花，因为我最喜欢的颜色也是黄色，因为之前小孩子的一个书本里面有一个是关于水仙花 daffodil 的一个故事，然后我想说去那个买这些小苗的时候，我就看说哎，原来 daffodil 就是长成这样子，我把它买回家了。刚开始买的时候花蕾都没有这么开放的，然后最近其实蛮晒的，然后它就开花很漂亮。今天的天气其实不怎么好，有点阴阴的感觉，好像要下雨过几天。然后这边还有一个就是向日葵是我直接买了这一整盆，就是它带土然后带籽然后带这些东西是一个 set， 就直接在 Home Depot 就可以买得到，然后我想说向日葵就种一下看一下。还有另外一边就是 Tulip 跟旁边这只小花我还真不知道叫什么，是 Yuna 在 IKEA 那边买的小小的一小盆的，然后这两个是朋友留下来的，然后呢本来是放在里面的，但是室内的我又拿出来，感觉好像没有室内长得好，因为我不知道为什么这边会有点泛黄，不知道是不是水给的太多，或者是外面最近灰很大，所以这些就是我最近在种的一些花花草草还有蔬菜，希望可以长得更大。如果是我发现如果太阳照得很厉害的时候，它的花瓣呢就会撑开，很漂亮的，然后有些时候天凉凉的时候它就会缩成一团。然后这个是小小只，之前没有的，现在开始大了，应该再大一点它就可能会变成这样子吗，不知道，不过反正现在就开始在准备养这些花盆，慢慢的想要买一些大的树来养一下看一下。안녕하세요，방금은그래서중국어로제가마당에있는야채들을심은거를보여드렸어요그래서이제는오늘은저의그래서일단은야채같은일단야채랑이런단어들같은것들은아마뉴욕에있다보니까영어로많이접해서그게중국어로번역을어떻게해야되는지그리고한국어이름이어떻게되는지진짜잘몰랐거든요그래서어제구글을해봤어요그래서예를들어서뭐브로콜리같은거는어차피브로콜리라고얘기를하고그리고뭐스트로베리딸기뭐이런것도잘알았는데예를들어서꽃이름은진짜모르겠더라고요뭐다포들여기에는노란거가다포
메타포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어로 쉬생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수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영어 공부를 조금 했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가 기르고 있는 야채들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했네요. 조금 그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네들은 상추예요. 제가 상추를 거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상추를 샀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조금 다르고 풀잎도 여기 다 그린이지만 조금씩 틀려요. 아무래도 뭐 샐러드 먹고 고기 구워 하면은 상추를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상추를 많이 샀는데, 저는 씨앗으로 이렇게 심어서 나온 거가 아니고 아예 이렇게 상추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작은 요르거까지 묘목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샀는데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거의 한 10일 정도 길렀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갖고 왔을 때보다도 조금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물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뽁초이?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중국어 이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국어는 샤바이채. 근데 한국어는 잘 모르겠는데 뭔지? Chinese cabbage라고 하거든요. 뽁초이. 그리고 여기는 파. 파들은 일본 마켓 가서 남편이 사온 파들인데, 일본 파가 남편 얘기로는 더 달콤하대요. 그래서 일단은 파 3개를 사왔고, 그 윗부분을 먹었고, 이만큼 잘랐는데, 이게 지금 심은 지 한 4일 정도 됐어요. 근데 진짜 많이 자란 거거든요. 파는 진짜 쑥쑥 잘 자라나 봐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파 옆에는 여기 당근 있어요. 그래서 당근을 이렇게 심었고, 여기 있는 당근 앞에 있는 거는 토마토. 이거는 큰 토마토고, 토마토 하나를 더 샀어요. 그래서 얘는 작은 토마토예요. 근데 작은 토마토가 요즘 꽃이 폈네요. 샀을 때는 꽃이 안 폈었는데, 그래서 체리 토마토 샀고, 그리고 얘네들은 브로콜리. 아이들이 브로콜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브로콜리랑 캐리랑 이런 과일들은, 과일 아니고 야채들은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없어서. 그래서 케일은 저는 뉴욕에 와서 케일이라는 야채를 알게 됐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케일 두 개를 심었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먹고, 그래서 브로콜리를 심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쪽 편에는 딸기가 있어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에 심어도 되고 아니면 화분에 심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리가 있으니까 일단 두 개를 심었는데, 여기 꽃이 살짝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은 딸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심으면서 유튜브랑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뿌리랑 이런 가지가 있는 그 중간 부위는 무조건 여기 흙 위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묻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도 지금 배우면서 이렇게 심고 있고 기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야채 터밭이라고 하나? 그러면 여기 라인 위에는 아이들이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는 지미가 만들었던 소방차, 그리고 파랑새. 이거는 아빠가, 우리 남편이 사왔던 거고, 이거는 유나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라인업해서 이쪽 부분은 전부 다 화단, 그러니까 꽃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장미예요. 그래서 장미가 여름에 많이 피면은 많이 이쁜데,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은 저기까지 장미고, 여기는 라벤더예요.
라벤더는 얘는 처음에 샀었을 때는 라벤더가 여름에는 그 향이 모기를 쫓는다고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얘도 둘다 라벤더인데 종류가 틀리나? 얘는 꽃이 핀 거를 제가 샀어요. 근데 얘는 아직 아무것도 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 둘이 크면은 여기 꽃밭 쪽에 뒤쪽으로 해서 아직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심을 예정이고, 얘는 수선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affodil. 네, 너무 이뻐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얘를 샀거든요. 근데 플립들이 조금 노르스름해지는데, 그래서 꽃들은 야채와 달리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촉촉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젖어 있으면 이제 안에 뿌리들이 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배우면서 얘네들을 기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쪽편에 여기도 조금 있어요. 얘는 아이키아에서 산 이름 모를 꽃. 얘는 구글에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튤립. 이스터 때면은 튤립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나가 좋아하는 퍼플 컬러로 튤립을 샀었고, 그리고 얘네 둘은 친구가 남겨준 거라서 제가 실내에서 한동안 키웠다가 실외로 갖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잎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나? 그래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다시 실내로 들어가야 되나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저희가 기르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So here we go. So today I'm gonna introduce you some of the plants that I grow recently. So first of all, I'm gonna show this tulip. The tulip, the purple color that is Yuna's favorite color, and she loves it. She chooses it, and it grows really nice when the weather is so nice. And the little flower, I don't know what its name. I think there's supposed to be name on here. Okay, I found it. So it's Kalanchoe. So this one we bought from IKEA. Yeah. And those two plants, I was raised them inside, indoor actually. But they grow good before, but I don't know why the leaves was turning like gray and like yellowish. I'm not so sure if I gave them too much water, so the roots kind of like rotted inside. But anyway, if you know, just leave the comments. Let me know how to make them feel better. And the other side, here we go. So here, there is a, not really small to be honest, a small like garden. So here in the area where I plant those vegetables, there was actually some of the roses was growing up. So I moved them. Actually, those are two, this one and this little one. They were growing here. So I moved them to this side. So make sure that the inside of there is a garden for the flower. And here I can use to plant some vegetables. Now I'm gonna introduce some of the vegetables that grow here. So most of them are lettuce. To be honest, when you do the barbecue or eat salad, I think lettuce is one of the easiest vegetables that you can grow indoor, outdoor. So there's mainly one, two, three, four, five. Five different type of lettuce here. I bought them like 10 days ago. They actually grow really good. I water them almost every day. So here, this line is bok choy. And this is green onion. This is one, I think I put them in the soil like 3 or 4 days ago, and they grow really nice.
And here's a little finger, carrots. So this is the carrots. And this is big boy, it says hybrid tomato. Because I do use some of the tomato when I do cook the soup, when I make the soup. So I think one tomato will be nice to have it in your vegetable garden. And here we go, this is broccoli. And this is kale. And there's a two kale here. And in between, I put it a cherry tomato. And next to the cherry tomato, there is a strawberry. So for broccoli and kale, I never eat them when I was in China, when I was young. Because I do remember I living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hina, and actually when I was young, there's not a lot of different choices of vegetables. But now, definitely, there's more that you can eat from. So our kids are really lucky compared to us. And here we go, this is the lavender. I think this is our two different types of lavender, because this one doesn't have any flowers on it, this one has it. And you can tell there's more coming up, the little ones. But this one, I don't see anything. And then this one is daffodil. The reason I bought the daffodil, one of the reasons is this is yellow. Yellow is my favorite color. And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re is a story about the Minnie Mouse. And then in that storybook, there comes a daffodil. And I always wondered how the daffodil looks like. And when I would see this one in the garden, the place where I bought those little seedlings, I found so interesting. And I found like daffodils, and I'm saying like I definitely gonna buy this one. And next to the daffodil is all the rose. I think this rose has been growing like several years here, so they're really big. And in the summer when they blossom, it's really beautiful. So here we go. That's all my new little gardens that I have for this year. And hopefully they will grow really big and feed us well for the summer and spring. And here we go, Jimmy. Your class has ended? No, it's still 9 o'clock. Aw, it's still 9 o'clock? What do you mean 9 o'clock? I think it's 10 or something. I checked on my iPad, it was 9:58. Oh, you mean it's still not 10, it's still 9 something. I said 9. 58. Uh-huh. Okay. So, that's all. Do you love our new like little garden here? Yes. I wonder when it's going to grow. I don't know, 2 weeks. After another 2 weeks, I think we can start to eat some lettuce. Yes, absolutely. Okay, so that's all for today. And it's kind of chilly compared to yesterday. Hey, it's not chilly to me. But it's chilly to me. Look at me, what I'm wearing. I'm wearing the sweater. So have a great day. 좋은 시간 보냈고요. 希望大家今天愉快。Kind of strange what I'm talking about. So anyway, have a wonderful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 下次视频再见喽。Bye. Bye bye. Bye bye. Bye bye, everybody.